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코스코 퓨처앤 포홀입니다. 오늘 시장이 일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좋았죠. 정말 오랜만에 이런 시장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, 뭐, 지난주에 반대매매 많이 나오고, 뭐, 위장도 많이 밀리고, 금요일날 이제 미장이 좀 반등을 보여주면서, 일단은 우리나라가 뭐, 그름에 반응을 했다라고도 볼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, 이번 주 일정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뭐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. 오늘 뭐 이차전지 쪽이 뭐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. 오늘 반등을 좀 보여줬던 업종들 중에서는 막 그렇게 강한 흐름까지는 아니었다. 그치만 지금은 시장이 뭐 업종 구분 없이 그동안 좀 많이 밀렸던 그런 종목이나 뭐 업종들 같은 경우에 좀 반등을 그래도 유의미한 수준 보여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이게 지난주에 많이 밀렸던 애들이 오늘 다 같이 이제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그 경쟁적인 그런 구도였죠. 현대차 기아도 반등을 좀 크게 보여줬고, 뭐 반도체 애들도 반등 보여줬고, 화장품도 올랐고, 식품도 올랐고, 그리고 뭐 지난주에 이제 강했던 그런 애들은 여전히 뭐 양봉들 잘 쉽게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에코프로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. 그게 이차전지 종목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주중에 이제 FMC가 있고요. 그리고 삼전이 이제 콘콜을 하고, 그래서 반도체나 아니면 뭐 금리에 좀 민감한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나 혹은 양극재나 이차전지 종목들한테 이번 주는 굉장히 좀뭐 중요하다. 빠질 만한 그런 일정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, 이제 주도권을 못 잡으면은 반등이 좀 시원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 많이 밀렸잖아요. H&G가 많이 밀렸고, 뭐, 지금 트럼프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지지율을 치고 나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H&G한테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. 친환경도 나쁘지 않아요. 네, 흐름들이. 지금, 오늘도 이제 호재가 나오기도 했고, 뭐, CS 인도 같은 종목들도 차트 나쁘지 않거든요. 이차전지는 아무리 못해도 이 흐름은 좀 따라가 줘야 돼요. 뭐, 실적이야, 뭐, 안 좋은 거다 알고 있는 거고, 그거에 대한 선반영도 이미 됐다라고 솔직히 봐야 되기 때문에, 이번 주는 그래도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. 차트는 일단은 둘다 2%대의 양봉을 얼추 이제 보여주긴 했거든요. 뭐, 폴 1.8%긴 하지만, 거의 그냥 2%. 기타 법인이 좀 샀더라고요. 그리고, 폴 같은 경우에는, 퓨처엠도 마찬가지고,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하고, 폴은 버텼고, 퓨처엠은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, 퓨처엠이 오늘도 만약에 음봉을 보여줬다, 이거는 계속적으로 그냥 밑으로 내려 꽂겠다라는 그 시그널이 될수 있거든요. 오늘, 다행스럽게도 좀 브레이크를 걸어줬습니다. 뭐, 매수 주체가 뭐 되게 의미 있게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힘든데, 뭐, 21만 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지금 종가가 이제 여기거든요. 뭐, 의미 있는 가격들을 봐도 이제 이런 자리나 혹은 뭐 이런 구간이나, 그다음에 이제 이런 캔들의 뭐 시가가 될수 있겠죠. 아니면 뭐 이런 경계라인. 여기까지 내려오면 너무 많이 밀리는 거긴 하고, 지금 대형주들한테 그렇게 막 불리한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. 이게 여기에서 지금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여기에서 지금 20몇 프로가 밀렸기 때문에 지금 좀 과해요. 과하고, 다른 이차전지 애들은 일단 저점을 좀 막아줍니다. 에코프로도 막아주고요. 에코프로 BM도 막아줍니다.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액션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, 퓨처엠은 뭐, 최대한 25만원까지는 좀 빨리 올라와 줘야겠죠. 포홀이 뭐 철강 쪽에 그래도 기본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강이 실적에 뭐좀 저점이다. 뭐 동국제가 뭐 현대철 대부분 다 실적 발표를 같이 하기도 하고 주가 움직임도 좀 같이 나와주고 있는데 퓨처엠은 일단은 최대한으로 양봉을 좀 크게 빨리빨리 보여주긴 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막혀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을 줄때 계속 여기 아래에서 맹기적거리면 나중에 시장이 꺾일 때또 아래쪽으로 방향 돌려가지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려면 시장이 흐름 좋을 때, 예, 그럴 때더 들어와야 돼요. 기관 쪽도 더 들어와 줘야 되고, 뭐
워낙에 지금 강한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좀 밀리긴 합니다만, 결국 이제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끝나고, 그 이후에 실적 뭐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들어와 줘야 좀더 강한 반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. 그래서 이번 주는 2차전 종목들은 에코프로 어쨌든 간에 그 실적 발표 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. 그리고 실적이 좋고 안 좋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. 외국인 기관들이 실적 발표하고, 그냥 뭐 악재 해소, 뭐 재료, 이제 뭐 소멸까지는 아니지만, 악재가 해소됐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, 지난번 이제 LG 엔솔 때처럼 또, 실적이 별로여도 반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겠죠. 그게 아니면, 지금 일단은 업종에서 많이 좀 밀려 있다는 거, 그리고 강한 업종, 실적이 좋은 업종들이 워낙 또 많기 때문에, 그, 1대1로 붙으면은, 웬만하면 집니다. 지금 2차전지 애들이. 더 강한 모멘텀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. 여기에 도움될 만한 거는 뭐 일단 아까 얘기했던 뭐 해리스 같은 거. 네, 그런 이슈들이 좀더 강한 임팩트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. 네,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뭐, 아, 많이 밀렸다 해가지고 여기가 뭐 분할 매수 관점이다.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. 뭐 LNF 뭐다 많이 밀려 있고. 뭐 누구는 저점이고 누구는 뭐 전저점이고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누구를 기준으로 다 얘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어요.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더 강한 종목들 위주로 뭐 매매를 하고 걔네들로 좀 버티고 그다음에 2차전지 애들은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주는지 지금 일단은 주도권을 잡지 못했습니다. 잡진 못했고 내가 뭐 그냥 단순하게 많이 밀렸다라는 이유로 그냥 물타기 이런 대응도 냉정하게 좋지 않죠. 그런 구간들이 과거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그 비중이 늘어나신 분들이 꽤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간에서 굳이 이제 그런 식으로 확인도 안 됐는데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요. 아직까지도 가격적인 어떤 그 차트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한 영역은 아닙니다.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23만 원 위로는 최대한 빨리 좀 올라와 줘야겠죠. 여기라도 좀 회복을 해주면 그나마 버틸 수는 있겠죠. 저점을 뭐 조금이라도 올려오면서 추세를 돌려놓으면 되니까 또 시장 그동안 많이 밀렸으니까 지수가 좀만 올라도 종목들 그렇게 막 적게 올라오지 못할 겁니다. 다만 시간적인 어떤 그 차이는 있겠죠. 누구는 더 빨리 회복하고 누구는 천천히 회복하고. 그래서 시장에 밀려가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거를 한번 기다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무리한 대응은 저는 좀 자제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. 아직까지 뭐 수급이 엄청 좋아졌다, 차트가 되게 뭐 좋아지고 추세를 돌리고 이런 움직임 나오지 않았습니다. 저희 무료체험이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7월 이제 마지막 신청입니다. 이번 주까지만 신청을 받고요. 그 이후로는 받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이번에 마지막 피날레 또 무료체험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내가 매매할 종목 도저히 좀 찾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수익 내시는 데 많은 도움 될 겁니다. 일주일 동안 그냥 편하게 매매하는 거죠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